안녕하세요. 저는 길 오물이 아닌 길오솔 역할, 꼬질이 길오솔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. 저도 2년 만에 드라마를 찾아뵙게 된게 되게 놀랍고요. 너무 좀 떨리기도 해서 지금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, 우선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드라마 대본을 읽고 굉장히 재밌고 좀 웃으면서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진짜 사람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, 그래서 보시기에 편하고 즐겁고 또 힐링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싶었고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